함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할수 있으리요. 만일 백성을 하여금 늘 죽음에 두려워 떨게 하고 속임수를 쓰게끔 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그를 잡아서 죽이리니 누가 감히 그러하겠는가? 늘 죽음을 맡은 이가 있어 죽이는 것이지만 죽음을 맡은 이를 대신하여 죽인다면 이것은 큰 몫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고 일컫는다. 큰 몫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다면 그 손을 다치지 않을 사람이 그걸 듭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민이 상불 외사면, 민이 민이 상불 상불 외사면, 내하 이사 구질이요. 내하 이사 내하 이사 구질이요. 구질이요. 약 3인으로, 약 3인으로, 상 외사이 위 기자면, 상 외사의 위 기자면, 오 집이 살찌하리니 오, 득 득, 집이 집이 살찌하리니 살찌하리니 숙감이리요. 숙감이리요. 상유 사살자 살이나 상유 사살자 살이나 이대 사살자 살이면 이대 사살자 살이면 살이면 시의 대 대장착이라 시의 대 대장착이라 대장착이려냐. 부대 대장 착자면 부대 대장 부대 대장 착자면 착자면 희유 불상 기수의라 희유 희유 불상 불상 기수의라. 기수의라. 근데 이게 어느 판본에 보면요 부대 대장 착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석자 우리가 분석하다 그럴게 석자 네. 그이 석, 이것도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대 대장 착 석자면 그렇게 네, 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특정이 상늘 불에서 죽음을 두려워 않게 되면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사, 죽음으로써 지, 여기서 백성이죠. 백성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또 놀랍게 또 반전이 나와요.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상외사, 늘 죽음을 두렵게 하여, 또그 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기. 속임수를 하게끔 하면 그러니까 뭐 장부로 뭐를 꾸민다든가 뭐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 오득이비 특집이 살 오득집이 살집이 난 뭐뭐를 할수 있냐면 집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어 바로 그렇게 이 말하자면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녀석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정치를 하는 애들이라든가, 또는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녀석들이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보면 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도가 아닌 이상한 속임수 이런 걸 자꾸 하게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말하자면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가 딱 생각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지금 뭐, 좀필씨님 뭐, 이렇게 우리 잘들 있어요. 그런데 뭐, 좀필씨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나중에 암 생기면 뭐가 어떻고, 교통사고가 난 뭐,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그 굉장히 좀 곤란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을 갖다 미리 딱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로 그 사람의 생계에 상당한 부분을 막 갖다가 갖다 바치게 하고 그리고 정작 암에 걸렸거나 뭐 어떤 사고가 났거나 하면 막상 그 보험을 신청해보면 제대로 좀 안 주려고 막 이런저런 구실 붙여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지금 이게 이 대목과 뭐가 달라요? 그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나 출마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 노자에서 나온 오라든가 아라는 건 한우라든가 또는 그 좋은 의미의 성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 그런 경우 그런 못된 놈들 예를 들면 삼성생명 사장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놈들 잡아다 난 죽일 거라. 이게 하늘의 뜻이 그렇다는 그러니 숙감이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르겠는가 이렇게 하니 하늘이 지금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유 늘상 있는 법이야. 뭐를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청사자지만 그것은 맡을 사자거든요. 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그 뭐를 맡으냐 죽음을 맡은 거예요. 사살자 죽음을 맡은 이가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을 맡은 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이 죽이는 거예요. 그 뭔가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런데 이 여기서 이 마리어리자는 버트 같아요. 그러나 대신에 뭐를 사살자 살이 죽임을 맡은 것, 죽임을 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 자꾸만 누군가가 대신하려고 해. 인간 세계에서. 이게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시위? 이것을 뭐라고 읽었냐? 대대장 자기와. 대장?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목수를 말하는 거죠. 큰 목수. 큰 장인.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자잘한 뭐 것들을 만드는 그런 목수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목이라고 했고 그리고 커다란 집, 궁전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 대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큰 장인을 대신하여 여기서 착이라는 깎을 착자예요. 이 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큰 목수를 대신해가지고 나무를 갖다 깎는데 부, 저, 무로 대대장 작자면 큰 목수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나무 같은 걸 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희우 드물잖아요. 거의 드물다. 희우. 이 그래서 이게 발할 히자가 아니고 이 경우는 드물 히자인 거죠. 이거는 이 노자 전편에 이 히자는 드물 히자로 쓰여요. 발할 히자가 아니고 희망하다는 발할 히자가 아니고 벼화변에 있는 우리가 희귀하다 한 히자로 거의 쓰여요. 그래서 드물 것이다. 거의 드물다. 뭐가? 불상기수. 불상 다치지 않다. 기수. 목수를 대신하여 내가 잘하는 목수를 대신해서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이가 거의 드물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잘못한 놈을 죽이면 죽이는 건데 그걸 마치 인간 세계에서 자기가 뭐인 것처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가서 대목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기 손을 안 다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오늘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해당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까는 제가 생명보험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법을 다루는 애들이
사실은 하늘을 대신해가지고 법을 주고 하늘을 대신해가지고 사형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애들이 제대로 그걸 법을 그 하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의 지들 욕망대로 그렇게 이 법을 그 이렇게 이 그 다음 읽어보시죠. 이 장은 72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위험을 압축적으로, 이곳에서는 죽음을 비유적으로 처리한 것이 차이라는 차이랄까. 그렇지. 백성이 죽어도 좋아 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위장자가 베풀기 때문이야. 아무리 천하 없는 명분을 핑계댄다 하더라도 끝내 제 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요지를 하겠소. 72장의 말투를 빌리면 더욱 선명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커다란 죽음이 이르리라. 민 불외사 즉 대사지. 네, 거기 있는 인근 72장은 죽음 대신에 위험을 썼거든요. 위험이자 민불레이드. 백성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즉 대의지라 큰 위험이 이를 것이다. 그거를 저는 이제 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네, 계속하세요. 옛날 요의 보좌관은 구인, 순의 보좌관은 7인, 즉 무왕의 보좌관은 5인이었다. 요순 무왕이 이 구인, 칠인, 오인에 대하여 한 가지 일도 능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거둔 것은 사람의 어질문을 잘 이용한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 순이나 무왕이 그 자기 그 보좌관들, 신하들보다 뭐 뛰어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 봤지만 순임은 그냥 아주 지독할 정도로 효자인 예,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 이제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계속 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철리마와 경주를 하면 철리마를 이기지 못하나 수레를 타면 철리마가 도리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북방에 짐승이 있는데 그 이름을 궐이라 한다. 앞발은 쥐와 앞발은 쥐의 앞발만 하고 뒷발은 토끼의 뒷발 같아 달리면 넘어지고 뛰면 엎어진다. 항상 공공거허를 위하여 감추를 따다준다. 그리고 결에게 뭐라고 골, 예. 골. 예. 골에게 환해가 닥치면 공공거허가 반드시 이를 업고 뛴다. 이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에 의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큰 목수를 대신하여 깎는다면 그 손을 다치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어나 악어새처럼 그런 그 서로의 공생관계, 예, 그 봐서 새는 뭐 특별한 문은 없지만 악어 이빨 사이에 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악어 스스로 양치를 못하니까 그 양치에서 위생을 그 관리해주고 또 새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자기들이 사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서로 어우러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인간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혼자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이렇게 누구든 자기 재능이 어느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또 나의 뛰어난 부분을 또 상대한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거죠. 자, 오늘 루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